굿모닝 비트코인. 네, 11월 20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록미디어 장서원입니다. 11월 20일 오전 6시 암호화폐 시장 여전히 빨간불을 가득 켠 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위 시가총액 10위까지 모두 하락세고요. 타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하락세에 동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지 시각 비트코인은 1.1% 하락한 8,12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을 통해 본 암호화폐 시가총액 2,243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66%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0위까지의 코인들 모두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1.24% 하락, 이더리움이 1.68%, 리플이 0.25% 하락했습니다. 장중 한때 5% 이상 내렸던 리플과 또 이더리움은 상승폭은 아니고 하락폭을 조금 이렇게 줄여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외에 네오가 2.96%, 테조스가 3.14% 오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코인들 대부분 하락 중인 가운데 눈에 띄게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신세틱스 네트워크 토큰 12.27% 상승 중입니다. 이어서 조정되고 있는 거래 위주의 거래 동향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1위 BKX가 2.39% 하락 중이고요. 빗썸 글로벌이 8.75% 하락 중입니다. 빌럭시는 0.22% 상승, 패트 BTC는 12.21% 상승 중입니다. 이외 비트마트 18% 정도 상승 중이고요. 쭉 밑으로 내려보시면 우리나라의 빗썸 9.44% 상승하고 업비트에서도 14.4% 상승 중인 모습 보이고 있네요. 네, 국내 시장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빗썸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미미하긴 하지만 다행히 상승세로 흐름을 바꾼 모습입니다. 0.51% 상승한 949만 9천 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과 리플도 각각 0.24%, 1.72% 상승했습니다. 빗썸에서의 가격은 대부분 상승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모네로만 하락 중이네요. 업비트에서 또한 살펴보실 텐데요. 업비트에서는 빗썸과는 조금 다른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94% 하락한 949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리플은 0.68% 정도 상승, 이더리움과 여타 알트코인들 모두 하락 중인 가운데 IOST가 47.96%로 큰 폭 하락 중입니다. 밑으로 내려봤을 때 거의 유일하게 상승하고 있는 네오 그리고 크립토닷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외 상승하는 코인들 보기 어렵습니다. 네, 이제 각종 암호화폐 소식들 살펴보실 텐데요. 암호화폐 자산이 영국 법률에 의해 공식적인 재산으로 분류됐습니다. 더 타임즈에 따르면 영국의 판사들과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 패널은 암호화폐 자산이 법률적으로 재산에 해당된다는 법률상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신문은 대법원 판사 지오프리 보스가 주도한 패널의 이번 성명을 암호화폐와 암호화폐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둘러싼 불확실성의 해소를 위한 중대한 발걸음으로 평가했습니다. 패널은 이번 성명에서 암호화폐 자산이 재산을 나타내는 신호들을 모두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경험 많은 법률가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일부 암호화폐들이 지니는 신기하거나 독특한 특성들, 예를 들어서 손으로 만질 수 없거나 암호 인증, 분산거래 원장 사용, 탈중앙화 합의에 대한 지배 등 때문에 암호화폐 자산이 지적 재산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BTC 매니저는 법률 패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영국의 앞으로 종합적인 암호화폐 규제를 마련하는 무대가 될 수도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지오프리 보스 패널 의장은 이번 법률 성명이 기술 및 법률 커뮤니티 그리고 글로벌 금융 서비스 산업에 큰 중요성을 지니는 분야에서 크게 필요로 하는 시장의 신뢰, 법률적 확실성, 그리고 예측성의 제공을 향한 먼 길을 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 당국이 불법 ICO 정보 신고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현지 시각 19일 유투데이가 현지 매체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불법 암호화폐 자금 모금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 금융당국이 불법으로 행해지는 ICO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수여하기로 했는데요. 중국 당국은 이를 위해서 최근 각 지역별로 담당 공무원들에게 불법 ICO 신고 보상제 실시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7년 9월 의심스러운 금융활동에 개입하는 데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며 국내에서 실시하는 모든 ICO에 대해 금지령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당시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전체 ICO의 90%가 사기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네, 피델리티 디지털 자산 서비스가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으로부터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위한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현지 시간 19일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NYDFS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피델리티에 대해 기관 투자자가 개인이 비트코인을 매매, 양도 및 보관할 수 있는 암호화폐 수탁 및 거래 플랫폼을 운영을 승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FDAS의 최고 운영 책임자 마이클 오라일리는 자사가 제공하는 수탁 및 거래 서비스는 기관 투자자들의 디지털 자산 수용을 위한 필수 구성 요소라면서 뉴욕주 당국의 승인을 계기로 사업 확장 및 고객 서비스 확대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계속해 낼 것으로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주에는 비트코인 선물거래소 벡트가 NYDFS의 승인을 받아서 기관 투자자를 위한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연방재난관리청이 재난보험 보상금의 합리적 지급과 신속한 재난 복구 등을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시간 1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FMA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신뢰도가 높고 안전한 플랫폼에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 복구 노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블록체인의 능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보고서는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경우에 재난보험 지급 절차의 촉진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정부의 보험들도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에 본부를 둔 자선단체 옥스팜 인터내셔널은 스리랑카의 농부들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반 농작물 수매 시스템을 제공하는 등 현재 블록체인 기술의 성공적인 구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장 초반의 급락세는 다소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침입니다. 하락하는 종목수와 낙폭 모두 감소 중인데요. 내일은 조금 더 회복하는 모습을 보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그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